아까 57초 돌아갔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다 돼서 초기화하고 시작을 해갖고 몇 분이나 돌아가는지 막히다 배터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1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아직도 한 칸도 안 따른 상태입니다. 이게 몇 분이나 돌아갈지는 한 40분 정도 돌아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스핑클 물걸레 청소기에다가 배터리 하나 더 추가한 사이즈 4S에서 5S로 다 해가지고 마키다 배터리를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물걸레 청소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좀 배터리를 갖다가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튀쳐나와가지고 그런데 아주 효율은 그만입니다. 배터리 이거 뭐 충전기로 다 급속 충전하면 되고 그러니까. 자, 이상으로 마키다 배터리 물걸레 청소기 접합을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시입니다. 스핑클 물걸레 청소기. 이 제품이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다가 들어왔는데 재원표를 찾느라고 아주 한참 걸렸습니다. 재원표를 보고서는 조금 약간 놀랐습니다. 스핑클 양방향 물걸레 청소기 모델명 CC-6100P 16.8V인데 1000mAh가 들어있습니다. 1A 1A 한번 충전을 해갖고 만충이 되면 얼마나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충입니다. 스톱워치 시작을 하고 몇 분이나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다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다가 서서히 씁니다. 배터리가 약하다는 뜻이죠. 리튬이온 배터리 2850mAh 2.8짜리로 되어 있는데 헛! 삼성 배터리 같습니다. 아이엔알 18650 2900 삼성 고방전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와. 요렇게 돼 있습니다. 4S가 요렇게. 배터리 수명이 다 돼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적은 것 같은데 완충이 됐습니다. 36mAh가 남은 상태입니다.
27mA 아워가 남은 상태입니다. 30mA 아워가 36. 배터리를 아주 알뜰히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한 경우입니다. 18V에서 20V로다가 올려갖고 조금 더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20V로 올릴 거는 맞기다. 배터리를 어댑터를 사용해갖고 한번 이렇게 치고 마키다 배터리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사지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청소기를 사용하도록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유사 마땡이니까 8개 충전을 해가지고 계속 꽂아서 물걸레 청소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마키다 배터리를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물걸레 청소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좀 배터리를 갖다가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그런데 아주 효율은 그만입니다. 배터리 이거 뭐 충전기로 다 급속 충전하면 되고 그러니까. 자, 이상으로 마키다 배터리 물걸레 청소기 접합을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이치였습니다. 얼마나 때가 닦여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방은 좀 지저분한 편이지만 보시면 비누로다가 씻지 않고 그냥 물만 헹궜는데 묵은 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효과 좋네.